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냠냠 시간. 어머, 어쩜 얌전하기도 해라. 혜리야, 뭐 좋아하는 거잖아. 이댁은 그 흔한 먹이 쟁탈전도 없다네요. 그런데 어떻게 대마왕이다. 대마왕.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돼지? 대마왕. 도망가 도망가 빨리 먹고. 거침없이 냥이들의 간식을 흡입하고 애들 거 다 뺏어 먹어. 에이 에이 그만 그만. 양이들 사이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댁의 터줏대감. 미니피그라고 하기엔 조금 큰 꿀떡입니다. 양이들 간식으론 꿀떡이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꿀떡이 냠냠. 꿀떡이의 먹방 타임. 먹어. 돼지가 당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 얘. 웃는 얼굴과 앙증맞은 몸매가 포인트였다는 꿀떡이는 한때 잘나가는 패션 모델이었다는데요. 먹이를 찾아 산. 하지만 지금은 그냥 꿀떡 꿀떡 돼지. 얼굴이 내 얼굴만 해. 뭐 없어. 이거 뭘 먹을 건데 네가. 난 늘 배가 고프다. 당연한 거 아니냐? 오, 됐어 됐어 끝. 배를 두둑히 채운 뒤엔 몸이 노곤노곤해진 꿀떡이. 집사의 특급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마해 주는 거예요. 안마예요? 네,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시원하다. 더 해줘라 집사야. 그런데 네가 왜 거기 올라가? 여기가 바로 내 자리다옹. 돼지 위에 고양이라뇨. 보고도 믿기지 않는 요상한 조합. 사실 구리와 꿀떡이는 서로 찰싹 붙어있는 게 일상인데요. 어떻게 이런 케미가 탄생한 걸까요? 구리는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꿀떡이를. 그동안 젤리, 하리, 베리는 다 무서워했는데 둘이 꼭 이렇게 사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친해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호기심 많던 악갱이 시절. 잠자는 꿀떡이 코를 건드린 게 시작이었는데요. 고양이와 털끝 한번 안 스쳐본 꿀떡이.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았지만 어느새 구리에게 마음을 열었답니다. 너무 거칠거칠하다.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구리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엔 언제나 꿀떡이가 있는데요. 구리야, 그렇게 꿀떡이가 좋니? 어라? 그런데 꿀떡아, 밥 먹다 어딜 그리 급히 가니? 했는데 꿀떡이가 향한 곳은 바로 화장실. 먹은 게 많다 보니 비울 것도 많겠죠. 거실에다 넣을 줄 알았더니 화장실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만나요. 꿀떡이가 시원하게 볼일을 볼 동안 어김없이 곁을 지키는 구리. 껌딱지가 따로 없죠. 구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꿀떡이도 기다렸다는 듯 옆에 기대는데요. 꿀떡이가 가끔 집사와 시간을 보낼 때도 구리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나 그 뒤를 졸졸졸. 문이라도 닫히면 망연자실 그 자체. 열리지 않는 문을 붙잡아도 보고 밀어도 보고.
오메 불망 꿀떡이만 기다리다 망부성냥이 된 구리. 꿀떡아, 나 계속 기다린다. 기다리는 냥이에게 복이 있나니. 꿀떡이가 나온 뒤 구리 맘이 편해졌나 봅니다. 꿈에서도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떠 보이는 둘. 돼지 아니 꿀떡이 꿈꾸렴.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달달하게 꿀 떨어지는 하루를 시작한 둘. 유별나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셀리, 밥 먹자. 일로 와. 엄마. 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언니가 들어가야지. 다른 냥이들은 일찍 아침 식사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는 어디 갔죠? 역시 꿀떡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군요. 구리, 너 밥보다 내가 더 좋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잘못 본 건가? 자리를 옮겨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꿀떡이 바라기 구리가 변한 걸까요? 나 떨고 있냐? 눈치 보던 꿀떡이가 슬쩍 옆에 누워보지만 구리는 팽! 어젯밤에 둘이 무슨 일 있었니? 쌀쌀한 구리의 반응에 꿀떡이 상심이 큽니다. 나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아, 원래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러더라고요. 구리가 뭔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구리, 꿀떡이를 본 채 만 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게,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구리야, 왜 그러니? 원래 냥이의 마음은 변하는 거다. 사냥놀이에 푹 빠져 이제 꿀떡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구리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꿀떡이 괜한 심술도 부려보지만 돌아오는 건 무반응. 이런 구리 너무 낯설다. 꿀떡이 단단히 삐쳤습니다. 나 화났다, 꿀! 그나저나 구리야, 너는 꿀떡이 질색하더니 또 왜 그러니? 결국 꿀떡아, 하지마! 꿀떡이 대폭발! 나 삐뚤어질 테다! 꿀떡아, 다른 고양이까지 위협하는데요. 구리에게도 가차 없습니다. 애먼 제작진에게 화풀이하는 꿀떡이. 비상! 비상! 꿀떡이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잽싸게 피신하는 양이들. 나도 데려가라. 최대한 멀리 높이 피신한 양이들. 행여나 화가 난 꿀떡이가 올까봐 겁을 잔뜩 먹었는데요. 그때 정막을 깨고. 꿀떡이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구리 나와라. 꿀떡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붕대로 다 동여매놨어요. 펜스를 뚫은 전력이 있는 꿀떡이. 그래서 일단 단단히 냥이들과 꿀떡이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파국으로 치달은 구리와 꿀떡이의 사이.
그 간격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꼬인 실타래를 풀러 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낭식 수의사입니다. 아이고 돼지가 있네요. 돼지가 꿀떡이에요. 네, 이 아이가 놀랐는데 꿀떡이가 귀 봐봐. 네, 지금 귀가 엄청 서버렸네요. 일단 간식으로 두 녀석의 마음을 녹이는 야옹신. 쌤 마음에 든다. 시작이 좋은데요? 선생님, 굴이랑 꿀떡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이가 왜냐면 고양이를 부탁해. 네. 한 번도 돼지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갑자기 네. 웬 고양이와 돼지일까. 네. 돼지와 고양이의 사랑, 전쟁. 선생님도 처음 보시죠? 흔하지 않은 경우요. 아마 물론 돼지랑 미니피그랑 고양이 같이 사는 집도 없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1000가구 중에 한 가구 있을까 말까? 뭐 1000분의 1 정도?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꿀떡이는 구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꿀떡이는 구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리보다 꿀떡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리보다 꿀떡이가 구리를 좋아한다? 네. 잘 지내요? 애들이요? 아, 잘 그치? 지내긴 하는데 꿀떡이가 이제 가끔 고양이들을 물려고 해코지 할 때가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구리의 변심에 폭주하는 꿀떡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 집사님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귀찮게 안 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꿀떡이가 관심 갖는다고 돌진하거나 네. 좀 미니피그라고 하더라도 돼지는 돼지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렇게 맞아요. 움직임이 큰 경우가 좀 네. 많거든요. 지금 얘가 30kg? 35kg? 35kg 정도 나가는 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진정하고 그다음에 먼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연 꿀떡이가 말을 잘 들을지 야옹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 건데요. 교육할 때 얘네들은 코를 안 쓰기 때문에 꿀떡하고 여기를 터치 교육을 하세요. 예를 들면 꿀떡 코 터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밑을 보죠. 밑에도 좋기 때문에. 2년 만에 처음으로 꿀떡이를 교육해보는 집사. 아직은 좀 서투른데요. 야옹신의 코치를 받아라.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꿀떡이도 한껏 신나합니다. 비슷한 자세를 만들어 지금 이렇게 고양이가 있더라도 더 신경 안 쓰고 그러면 그때도 칭찬을 더 해주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돌진하거나 이런 것들 제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차분하게 앉아 있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선생님 구리의 행동이 왜 변한 걸까요? 녀석의 속마음은 뭘까요? 구리가 어렸을 때 꿀떡이 품을 찾았던 거는 어린 고양이들이 아직 유아기적인 행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엄마 고양이 품이 좀 그리워서 꿀떡이한테 다가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구리가 이제 7개월, 8개월 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사춘기, 양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서 이제 포근한 품보다 이제 독립적으로 놀고 싶고 혼자만 시간도 갖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 양이들과 꿀떡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는 일. 그러면은 고양이가 네 마리죠 지금. 네 마리인데 이런 공간은 제 생각에는 좀 배치를 밖으로 하는 게 좋고. 야옹신의 특급 솔루션. 양이들과 꿀떡이의 생활 공간을 합치라는 건데요. 아니 같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고양이들 먼저 캣타워에 입성해봅니다.
공간 분리로 인해서 고양이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는 한데요. 좀 탁 트인 거실에다가 캣타워를 조금 옮겨주고 고양이들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면 고양이들이 공간에 대한 일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제 꿀떡이도 이제 고양이들과 차단되었다는 느낌이 없고 꿀떡이는 이제 2차원적으로 생활하고 고양이들은 3차원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2차원, 3차원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 이제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이들은 탁 트인 창이 마음에 드는 듯. 그렇다면 꿀떡이는? 뭔가 녀석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죠? 눈만 마주쳐도 공격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각자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아, 편안하다. 구리와 꿀떡이의 사랑과 전쟁은 이제 끝! 따로 또는 함께 같이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있습니다.